이녀스.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머리는. 아, 유튜브 마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, 메모리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거의 한 일주일, 한 열흘 가까이 뭐 영상을 못 올렸어요. 너무 죄송하고요.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23일인가 22일인가 이제 영상 녹화를 하러 출근을 했거든요. 하다 보니까 그 사운드 세팅이 고장 나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치려고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원격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선 막 뺐다 깠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했어요. 이거 보이시죠? 이 책상 밑에 이 서랍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거든요. 이거 빼도 괜찮은 줄 알고 뺐다가 와장창 해가지고 막 뭐 깨지고 막 그 세팅 완전 다 망가지고. 평범한 컴퓨터 세팅이랑 좀 다르잖아요. 방송 세팅이 컴퓨터 두 대고 막 방송 세팅 설정 막 다 이것저것 있는데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제 아 이제 부품 새로 주문하고 이제 제가 조립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. 아니 안 되는 거야 방송이. 아 그래가지고 진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, 아 이게 또 크리스마스 연말이 껴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못 도와주시더라고.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휴가 기간 끝나고 27일날에 고치고 부품 주문한 거 받아가지고 딱 연결하니까 딱 28일날 도착을 해서 지금 29일날 오전에 찍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앞으로는 좀 오래 비우는 일은 정말 없도록 할 거고. 아 지난번에 예전에 그 뭐였죠? 막 제가 코인도 하고 막 한다고 한 8개월 정도 쉰 적이 있어요. 예전에 거의 한 7, 8개월 정도 안 올렸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. 네, 뭐 요즘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현생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.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? 아 이거 하면 쉬는 기간 할 게 없어서 소설 막 읽고 그리고 이제 롤토 체스 있거든요? 체스를 좀 했어요. 체스를 좀 몇 판 했지? 90판 했네요. 97판. 이제 마스터 티어. 이것도 챌린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. 재밌긴 한데 또 이게 롤 하다 보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컨텐츠는 뭐 당연히 대머리랑 이제 불쥐 하고요. 일본석도 좀 할 거고요. 그리고 본캐 챌린저 구간 그리고 이제 마스터 다이아 1구간 이렇게 게임을 할 것 같아요. 뭐 뻔하죠? 아, 잡설이 길었는데 가보겠습니다. 대머리. 아 진짜 몇 개월 만이지? 거의 한 반년 만에 일본 수업 이거 랭킹 1위 MMR 남아있는 계정이거든요. 여기는 아직 내가 퍼트린 그게 그거네. 일본 수업은 최근에 제가 자산신지도로 1등 찍은 거 이게 좀 됐거든요. 한동안 안 풀어놨더니만 또 사람들 또 모르고 또 중국식 신지드 많이 하고 있네. 야, 그 중국사 랭킹 3등 찍었던 그 신지드 장인이 자주 쓰는 게 이제 정복자거든요. 정복자 별로야. 참 보여준다. 자 가보겠습니다. 이거 1등 찍을 때 자살 신지드 진짜 개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국 서버에서 점수 올리면서 게임 써가지고 얘네들 많이 잊어버렸나 보네. 까먹었어? 당해야지 그러면. 한국서 본캐에서 대머리 닉네임으로 이거 하면 적팀 막 캐니언이랑 프로정글들 와가지고 나 잡아먹고 시작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개꿀이죠? 아치. 메이플 스토리 아아 이런 풀을 그냥 빨리 타스 탭을 그랬나? 어차피 이겨. 0K 3대부터 시작입니다. 안돼. 형 오랜만이야. 미카타노 타워가 파괴사레마시타. 나오나 이거? 오케이 나왔습니다. 12분. 이거 키아마 로밍턴 생기는 건데 이거.
만화 없어 안 되겠다. 나는 유치하부터 켰어요 일부러. 여기. 에이 죽었지 그거. 어떻게 삽니까 이 친구야. 어? 어라리? 형 절대 안 죽어 대머리야. 바텀 둘 다 노플이죠? 이러고 탑에 라인트 타면 돼요. 까비 풀 도나? 까비 괜찮아 일본 서비라 그럴 수 있어. 이냐스 대맛있죠? 여기서 만약에 2분 시간 안에 15렙 찍으면 16이 바로 되는 거라 신진에는 16 찍으면 거의 KL 같은 극단적인 왕기킥 제외하고는 탑 챔피언 중에 최고라서. 그래. 빨렸는데 괜찮아. 야스 일단 터뜨려주고 얘부터 이냐스. 아 요거 빠르게 평타로만 정리하고 넘기기 아끼려 그랬는데 아비. 아 방금 전에 만약 경험치 좀만 더 챙겨서 16이었으면 또 그 얘기 달랐을 것 같은데 영거비 지팡이 딱 터진 상태로 16으로 딱 싸웠으면. 와 근데 피들스틱이라 진짜 세긴 하네. 진짜 세네요. 텔로 봐줘야겠네. 봐줄게요. 피들스틱 궁 없어요? 안 죽기만 하면 바로 안 나가고 이블린 죽은 게 좀 아쉽다. 쟤네 저거 먹는다고? 힘들 텐데. 참. 그부까지 일단 잡아야 돼요 무조건. 와 이게 집가죠? 괜찮 캐리 가능. 메모리만 믿어라. 일로 와 이냐스가. 어디가 악마의 포옹이라고? 까비
이렇게 하는 거죠, 내 머리는. 기모찌찌그. 까비, 이거 좀 돌아오는 거 맞춰서 팀이 의식해서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. 나이스! 유치하우로 바꿔주고요. 궁이 있어요. 일단은 망자 갑옷까지 나왔습니다. 신지드 4코어의 시간 회복 물약 때문에 이것도 거의 반코어거든요, 물약이. 사실상 풀템이죠. 여기서 엔딩 날 것 같습니다. 아! 어! 너무 아쉬운데? 아쉽네. 나이스! 이블린 좀 잘하네.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? 나이스! 걸어버려. 걸어버려. 그렇지. 잉야스. 엔딩이죠, 이러면? 내 머리는 이렇게. 랭크 1. 김오찌 굿. 대마이스. 저는 아닌 듯함. 이블린 캐리에 숟가락 얹은 느낌이 강하네요. 그래도 영겁의 대머리가 충분히 전도됐기를. 나 신지드 본캐 승률이 71%인데 럼블 45% 됐구나. 아직 본캐도 좀 해야 되는데. 칭찬은 이블린 해주겠습니다. 너무 고수네. 좋습니다잉.